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입니다. 이번 주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3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27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주보와 테이프를 가지고 전도하러 가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그 주에 많이 자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테이프를 듣고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가 주보를 보고 인도자의 자진이라고 있으니까 자진이가 참 전도 잘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또 주보나 테이프를 나눠주면 잘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잘 안 받지요. 그냥 전도지만 주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전도지 속에 뭘 넣어야 될까요? 네, 물티슈라도 넣으면 받고요. 물티슈 넣고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전도지만 주면 안 받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에는 보니까 전도지랑 재활용 재활용 그 있잖아요. 쓰레기 봉투 그걸 넣어서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씨를 뿌렸는데 그때 전도한 분이 지금 권사님이 되어서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맞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27년 전만 해도 그때는 1층에 잠옷실이 있었거든요. 그 잠옷실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 거기서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언약의 비전인 237 나라 5천 종족 표대를 향하여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강단 말씀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을 붙잡고 완전 복음으로 원리서 되어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을 대신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를 하고 디모데에 3년간 복음을 전거하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 이단의 공격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파송했습니다. 당시 나이가 어린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말과 행실에 믿는 자의 본이 되며 또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태도를 또 서신에서 적었으며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위로하며 격려한 것이 바로 디모데의 전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힘이 있죠. 맞습니까? 집에 가는 게 싫고 불편하진 않지요. 네, 집이라면 그렇잖아요. 가장 편하고 가장 안식, 가장 힘이 있는 곳이 집입니다. 교회 오면 어때요? 저는 교회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교회 오면 밥도 주지요. 네, 말씀 묵상하기에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교회가 너무 편안하고 힘이 되고 또 매주 예배를 통해서 또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이 영적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들이 서로 형제 자매로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경적 교회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예원의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인데요. 첫 번째로 다른 세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또 가나안의 일곱 족속, 가나안에는 일곱 족속과 31명의 왕이 있었지요. 일곱 족속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그 일곱 족속과 31명의 왕을 물리칠 때까지 또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습니다. 그러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였는지를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으로 부부가 동침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다른 세대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바알과 아스다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340년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야 하기에 12명의 사사를 보냈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들입니다.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는 뜻으로 중재하는 자, 다스리는 자, 재판을 담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12명의 사사들 중에 온니엘, 에훗, 더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은 그 행적이 길어서 대사사라고 하며 짧게 기록된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6명은 소사사라고 분류됩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사들은 대체로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으며 삼갈은 농부였으며 드보라는 여자였습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소심하고 겁쟁이고 또 의심이 많았죠. 그리고 입다는 기생의 자식으로 본체의 자식들로부터 쫓겨났으며 또 삼손은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가장 강한 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은 사사였습니다. 이처럼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와 참 통치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이 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가나안 족속의 그 우상들을 또 배울까 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 모두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채찍과 올무와 덕과 가시가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둘째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알과 아소더로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남자 신이며 아세라는 여자 신입니다. 바알은 구약에 71번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애굽에는 바알 신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입구부터 바알 신이 있었습니다.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으로 비와 기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아세라롯은 바알의 아내로 곡식과 가축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로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과 농사를 짓기 때문에 기후와 곡식과 풍요와 다산의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또 목축을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저도 농부의 막내 아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저도 구남매의 막내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는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의 딸들을 가나안 족속의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또 그들과 혼인할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아멘. 사사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욱 폐역한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범죄를 행하고 또 징계를 받으면 또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의 이 악순환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악순환이 거듭되었습니다.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긴 것이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섬기는 고통, 징계를 받았습니다.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들을 구원자로 보내어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6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며 근심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인입니다. 죄인이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인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타락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어 건지신 것은 장차 인류의 끊임없는 죄악과 타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사사들이 그 시대의 구원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의 영원하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를 반면 교사로 삼아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2030, 2080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 렘넌트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뜰로 삼오직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삼오직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와 훈련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 가진 0.1%의 남은 자 렘넌트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미스바 운동과 렘넌트가 모이는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각인시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릴 때 아이들 가르칠 때 어떻습니까? 한글을 가르칠 때 텔레비 앞에다가 텔레비전 써놓고 한글 가르치죠. 냉장고에 어떻게 해요? 냉장고 붙여놓고 시계에다 시계 네, 이렇게 붙여서 한글을 익히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인 토라, 모세 오경부터 가리킵니다. 모세 오경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이지요.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집 문설주에 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오직 말씀이 각인되도록 그렇게 공부를 훈련을 시키며 각인되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 기어다니면 무엇이든지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입에 넣잖아요. 입을 통해서 이제 감각을 느끼잖아요. 그때 성경인 토라 그 말씀에다가 꿀을 발라놓은대요. 꿀을 발라놓아서 그 꿀 입에 대면 어떻게 해요? 달잖아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그 사실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각인시대예요. 무엇이 각인되느냐에 따라 그 본인의 인생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전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릴수록 부모의 영향이 큽니다. 우리 교회는 결혼하기 전부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렘넌트가 자라면서 유치원, 어린이집, 성교원, 학교 들어가면 교사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복음 있는 복음 가진 기관에서 렘넌트를 양육해야 합니다. 교회 교사는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기관이 하나가 되어서 렘넌트들을 오직 복음으로 양육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정신, 시대 정신 따라가지 않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대제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어떻게 해요? 순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어릴 아이들 어릴 때 저희 딸이 6살 때 금요예배 끝나고 통성기도 하잖아요. 통성기도 할 때 저희 딸이 울면서 통성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뭘 저렇게 간절히 울면서 어떻게 기도를 할까? 그러니까 걱정이 되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기도를 그렇게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냐고 물어보니까 아빠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키가 작거든요. 네. 근데 아빠가 키가 클까요? 그 울면서 통성기도 한다고 아빠가 키가 클까요? 아니요. 점점 줄어들어요. 나이 먹을수록 더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어떻게 해야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이제 성교원에 다녔는데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체육대회에 있어서 가족끼리 체육대회 했는데 다른 아빠들은 다 키가 컸대요. 근데 아빠만 키가 작으니까 민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뭐 진짜 아무리 울면서 통성기도 한다고 키 안 큰다는 거 알잖아요. 그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다 인본주의 써보고 안 되면 기도.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그냥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금토일 시대에 렘넌트들이 예배와 훈련을 통해 달란트가 발견되며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유일성이 나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요기벳 엄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준비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은 언약인 힘이었지만 젖대자마자 언약궤 옆에서
다음 세대 다윗을 준비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가 망하여 갈 때 하나님은 다음 세대 남은 자 그루터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었지만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7천명의 다음 세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세대 렘넌트들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 암송한 것은 커서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1학년 때 암송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윗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예원의 가족들과 또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심령 속에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을 향해 누가복음 23장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지만 죽지만 부활하시기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할 일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사탄이 세상 왕노릇하며 후대들을 공격하기에 부지런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 것이 각인된 것이 평생 나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고는 3일을 갔는데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받은 은혜 3일이면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또 이렇게 3일이면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3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아니 광야 3일 갔다가 물 없다고 원망했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 물을 안 주시겠어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니 반석을 깨뜨려서 물도 주셨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고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수요일날 이제 예배에 은혜 받았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 말씀을 은혜 받았어요. 그럼 어떡해요? 또 금주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은혜 받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또 어떻게 저는 늘 금요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금요 예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크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네, 문제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개인 없고요.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가문 없습니다. 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은 저는 늘 하나님께서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늘 뭐 주일 말씀은 당연하죠. 주일 말씀은 그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승리할 말씀이죠.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사탄이 속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죠. 금요일날 그 말씀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 응답받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닮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뒷모습도 닮아요. 목소리도 닮아요. 아까 우리 목사님, 네, 우리 저녁을 식사 교회 식당에서 얘기했는데 뒷모습 아들도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네 누구신지 아실 겁니다. 네,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의 좋은 것을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좋은 걸 닮기는 그냥 안 좋은 건 더 잘 닮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네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울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꼭 울면서 기도해야 되냐요? 그렇게 물으신다면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울면서 기도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왜 울어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편집, 설계, 인생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달란트가 발견되고 전문성을 키우며 현장을 회복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는 왜 애굽의 노예로, 바빌론의 포로로, 로마의 속국으로 2000년 동안 유랑민족으로 살았는지 다른 세대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겨선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며 언약을 깨뜨린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분노의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은 서밋타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밋타임은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5분 말이라도 서밋타임을 가지는 렘넌트가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의 렘넌트가 기능 서밋이 되며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의 응답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문화 서밋입니다. 서밋이 무엇입니까? 정상이죠. 네, 바로 서밋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것이 서밋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것이 바로 서밋입니다. 그 서밋이 바로 그게 전도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인들은 상사에게 칭찬받는, 그래서 다른 동료들에게 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것이 서밋입니다. 직장생활하면서 맨날 출근 시간이 늦으면 상사가 좋아할까요? 사장이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먼저 와서 또 상사가 다 보고 있거든요. 먼저 와서 뭐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거예요. 그 사업하는 분들은 어때요? 늘 일찍 가서 직원들보다 항상 사업하시는 분들 일찍 가지요. 일찍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서밋인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다음 세대의 렘넌트로서 감격이 있는지 늘 자신에게 점검을 해보며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넘치며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NK 전문교회를 섬기지가 아직 2년은 채 안 되고 1년 한 8, 9개월 정도 됩니다. 제가 NK 탈북민들을 보면 가슴 아픈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NK 전문교회를 섬기면서 더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한 번만에 탈북해서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뭐 탈북했다가 또 붙잡혀 가서 매일 얼마나 많이 맞고 또 탈북하고 몇 번씩이나 붙잡혀서 가서 매 맞고 그러면서 탈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다가 총에 맞아서 죽고 도토리 영화 보셨지요? 도망에 총에 맞아서 죽고
또 어떻게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서도 죽고 우리 어떤 또 탈북미 집사님은 두만강을 건너다가 3월 달에 두만강을 건너오다가 온몸이 다 얼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 옷이 뭐 얼은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당연하죠. 근데 몸이 얼어버린 거예요. 온몸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탈북은 했는데 지금 또 몸이 아파. 지금 온몸이 다 얼었다니까요. 다 동상이에요, 동상. 그러니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하대요. 북한에 살지 않고 이렇게 자유분방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또 예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전번에 또 신방한 분은 또 우리 렘넌트가 탈북미 엄마의 자녀가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그런 부모 또 렘넌트가 또 엄마를 전도해서 오는 경우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장애인 이제 내경생으로 장애인인데 부천에서 전동차 있잖아요. 그걸 타고 오시는데 뭐 차 타면 제가 신방 가니까 한 20분이면 되더라고요. 근데 그 20분밖에 안 되는 그 거리를 2시간 걸린대요. 그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우리 교회까지 오기까지는 2시간이 걸리는데 그 2시간이 걸려서도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진짜 죽음을 고비를 넘겨서 여기까지 한국까지 왔는데 또 내경색으로 온몸을 이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잘 설 수도 없는데 가서 저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NK 가족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조건들이 모든 이유들이 다 감사합니다. 집이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루 세 끼 밥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먹으려고 살을 빼려고 안 먹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북한의 가족들은 먹지를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회복되는지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살리는 말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누가 합니까? 말씀의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합니다. 헌금은 누가 합니까? 말씀의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말이 다르며 행동이 다릅니다.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들 237 나라 5천 종족을 마음에 품고 정시 무시로 기도하여 우리 렘넌트들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차세대 목회자, 차세대 선교사, 차세대 중직자로 잘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 렘넌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참 복이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늘 24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가장 축복받을 렘넌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잘 잘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렘넌트들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